부분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발표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조사단이 활동 중단하고 이사진에게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 철회에 대한 조기정 입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질의는 브리핑 이후에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그 시급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 일정을 좀 조급하게 잡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저희들이 그 잡았던 일정보다 늦어지긴 했지만은 지금 진행되는 일정이 그렇게 다른 조사 결과에 비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 저희들이 이런 그 사안을 거의 처음 처리해 본 분들이 많아가지고 정말 뭐 밤을 새면서도 일을 해오고 했는데 좀그 자료 정리나 이런 부분이 늦어져서 그렇지 그렇게 다른 사안에 비해서 늦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 기간 중에 이사진 전원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는데요. 이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던 것은 처음에 이 명령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만은 그러기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좀 충분치 않다 이렇게 해서 그걸 그냥 갔었고요.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사회의 여러 가지 법률과 정관의 위배 정황 등이 발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조사 방해 활동들도 목격이 됐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사진의 그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 조사 기간 후반에 이사 전원에 대해서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고요. 이 직무집행 정지 기간은 이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는 그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조속히 저희들도 그런 점 때문에라도 법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 보고서 제출을 서두르고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두 번째 질의입니다. KBS 박희봉 기자님께서 질의를 주신 두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행정처분 관련된 질문과 이사진 직무정지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앞선 답변으로 가름하겠습니다. 행정처분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처분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예, 크게 세 가지 부분을 접근할 수 있는데 하나는 법인, 그리고 하나는 이사, 그리고 시설, 뭐 이런 부분입니다. 법인에 대해서는 뭐그 상당히 그 강한 주장을 하는 경우에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하여간 요 처분에 대해서는 경기도하고 광주시가 저희들이 제출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하시겠습니다만은 법인 설립허가 취소는 굉장히 과하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사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걸로는 이사들 전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 사안이 아닌가 하는 게또 저희 조사단의 기본적인 그 참여했던 민간 위원들을 중심으로 형성된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사들 전원에 대해서 직무집행 그 해임을 명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견. 그리고 또그 중에서 선별을 해서 일부 이사에 대해서만 해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의견 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폐쇄나 시설장 교체에 대한 것도 충분히 검토할 만한 수준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SBS 안희재 기자님께서 세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일단 우선 경비 관련된 부분들은 브리핑 이후에 세부적으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는 앞선 답변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생략하고요. 세 번째 질의, 특사경 수사는 종료된 것인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특사경 수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알기 어려운데. 답변. 예. 예. 그 복지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특사경 수사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네. 다음 법보신문 김내영 기자님께서 네 가지 질의를 주셨는데요. 내용을 요약하자면 조사단 구성의 적법성 그리고 조사단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의혹 제기에 대한 질의를 주셨는데요. 종합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에 직접적으로 개입을 했다는 게, 저희들은 그 경기도와 광주시의 공무원들하고 함께 그 직무를 수행을 했고요. 또 일정한 그 범위에서는 이 조사에 관련되는 그런 활동을 공무원과 함께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공무원을 그 항상 대동해야만 어떤 조사를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최대한 공무원들과 함께 공무원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그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차원에서 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과도한 우려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민간합동조사단 구성 자격이요? 일단 저희들은 변호사가 세분 정도, 변호사가 네 분이 들어왔나요? 네 분, 그리고 회계사 두 분, 그리고 인권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또 여러 분, 그리고 대학의 교수들 이렇게 해서 나름의 이 문제에 관련되는 전문성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이 민간 합동조사단의 어떤 전문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뢰를 하실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관계 그이 조사의 증표들을 보여줘야 된다. 신분증을 폐용하지 않아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혹시라도 그런 점이 있었으면은 그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뭐좀 그런 항상 뭐 증표를 달고 다녀야 되는 이런 해야 되니까 뭐 저희들이 좀 조심하지 못한 그런 면이 혹시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항상 그 저희들의 그 의무를 다하려고 했고 그리고 어떠한 의심을 받을 만한 행위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다음 불교닷컴 조동섭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민간 협의회 지휘 권한 그리고 구성 앞으로 진행 계획에 대한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월주 스님에 관련된 급여 감사에서 지적받고 돌려놓았다는데 이에 대한 조사단 의견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월주 스님이 뭐 보험료를 내고 또 원행 스님이 그 역사관의 입장 수입에서 또 급여를 받아간 부분, 이건 이미 뭐 어느 정도는 그 시정을 그 예고했고 시정 명령을 그 예고했고 그에 따라서 조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은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사소한 부분에 속한다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부분은 할머니들의 생활과 복지 또 생활 활동을 위한 후원금 모금에 관련돼서 그것이 결국은 할머니들 위해서 거의 쓰이지 않았고 법인의 요양원 건립이나 국제평화인권센터의 건립이라고 하는 그런 건물 신축 또는 재산 구입 이런 목적으로 해서 이게 비축된 이런 부분이 더 엄중한 그런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사회의 운영이 굉장히 파행적이었다는 부분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이런 부분은 지난 그 5월 달 감사에서 조사에서 어느 정도 드러났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다지 비중을 두고 이 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다음 BTN 이은하 기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나눔의 집 법인이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과 그리고 광주시 감사 결과 제보 직원들에 대한 처리 여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 나눔의 집 법인에 관련돼서 지금 이사님들이 그 이런 문제를 성찰의 계기로 삼아서 앞으로 운영을 잘하겠다고 또 호소문도 내고 또 여러 가지 언론 기사를 통해서 요구들을 그 얘기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 사회를 그렇게 운영하는 것은 앞으로 정말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을 충분히 갖게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관련돼서는 충분히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법인 운영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분들도 적지 않다. 그리고 좀더이 정말 우리 역사의 아픔이고 우리 모두가 같이 아파하면서 치유를 하고 기억을 해야 되는 이 사안에 관련돼서 좀더 전문적이고 책임을 가지는 분들이 이 법인 운영에 관여해서 이걸 정상화시키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다음 데일리와이 이균 기자님의 질의입니다. 본격 수사를 경찰에서 바로 하지 않고 민간 합동 조사단에서 하게 된 배경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경찰에서 하지 않는 것을 그 경기도와 광주시는 이런 법인과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권한이 있고 그 지도 감독 그 차원에서 조사를 했고요. 그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충분히 드러나면은 고발을 하고 또 그런 혐의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에 전단계로서 이 조사를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음 KSP 뉴스 김종근 기자님의 질의를 주셨는 질의가 있는데요. 할머니들에 대한 경기도 차원의 보호는 관련된 답변은 기재 핵인문에 나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답변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상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BTN 이현아 기자님하고 불교신문 박규영 기자님께서는 앞선 질문을 주셨기 때문에 브리핑 이후에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한스경제의 김두일 기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요. 경기도가 지원한 사업비 중 정당하게 사용되지 않는 부분에 환수 조치 및 법적 조치와 더불어 자칫 소홀해 줄 수 있는 할머니들의 생활공간 지원 부분에 대한 경기도 입장을 물어보셨습니다. 예, 이 부분 그 국장님께서 좀 간단하게 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답변이 불가하다면 브리핑 이후에 저희가 부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MBC 홍의표 기자님의 질문을 끝으로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MBC 홍의표 기자님의 질문을 3개 주셨습니다. 내부 공익 제보 직원들에 대한 인권 침해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서 조사 과정에서 파악이 이루어진 게 있는지, 그 두 번째 조사단에 대한 방해 행위가 브리핑 중에 언급한 할머니 면담 방해 이외에도 존재하는지, 세 번째 질문은 앞선 질문과 유사함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과정 그 방해 행위에 관련돼서는요, 저희들이 조사 활동을 시작한 첫날부터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족들을 의도적으로 그 글로 모셔온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유족들이 오셔가지고 막 거칠게 항의하고 또 때로는 저희들 활동하는데 와서 막 고함을 지르기도 하고 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조사단에 대해서 그 공익제보 직원들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그 업무 배제를 시키거나 또 이분들에 대해서 그동안 해온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지어는 간호사 선생님이 거기에 계시면서 한 20년 동안을 계속 할머니들을 그 케어했는데, 이분들이 어디 병원에 가고 하는 걸 전부 다 얘기해야 되는데, 심지어 이분들이 그 이 시설장이 그 자기 차에다가 그 할머니들을 모시고, 그러니까 휠체어로 이동을 하셔야 되는데 휠체어도 태울 수 없는 그런 시설에 그 차량을 이용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갔던 이런 일들, 이런 것들이 그 직원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그 심각한 그 갈등을 야기시켰던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혹시 그 인권반에서 좀 더 추가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여준민 반장이. 예, 즉 나오셔서. 예. 네, 여기 와서 하시죠. 예. 네, 조사 과정에서의 방해 행위는 네, 인권조사반의 여준민입니다. 그 조사 과정에서 방해 행위는 일단 불법 녹취를 하는 것들이 있었는데요. 그 나눔의 집에는 지금 간병인 분들이 다섯 분이 계시는데, 한 분은 할머니의 그 친따님이시고 네 분의 그 일에 고용된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두 분씩 48시간 혹은 72시간을 돌아가면서 2교대 시스템으로 근무를 하세요. 그러면 할머님들이 지금 다섯 분이 계시니까 이분 그 두 분이서 계속해서 아주 밀접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케어를 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2층이라고 하는 공간에서 생활을 하시고 가끔 가다가 1층에 내려오시고 와상인 분도 두 분이나 계시는데, 이렇게 그 직원들이 접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간병인들이 할머니들과 계속 그 관계를 맺고 24시간, 48시간 막 이렇게 하루 온종일 있는 상황에서는 이분들이 저희가 CCTV를 통해서도 확인했는데 굉장히 그 자주 접촉을 하면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거나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 핸드폰을 몰래 녹음기를 키면서 따라다니면서 녹음을 한다거나, 조사단이 조사를 할 때에도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저희 조사단을 따라다니거나 하는 그런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할머니의 접촉을 저희한테 못하게 하고 직원들도 못하게 하고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 공익제보자 처우 개선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업무 배제가 가장 큽니다. 그러니까 할머님들이 간병인 이외에 그 직원분들이랑 유대가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역사관 인턴들이 좀 계시고 역사관의 직원분들이 계신데 이분들 되게 젊으세요. 그리고 할머니들의 일상이 어떤지를 하루하루 체크하고 기록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데 코로나를 명분으로 해서 그분들의 접촉마저도 차단하는 사실은 그분들의 정당한 업무이거든요. 근데 이런 거를 계속 배제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신임 원장 은 사실은 그 간호사 선생님의 그 업무를 다 그 배제하면서 본인이 간병인들과 그 라인을 형성을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비선 라인을 구축했다고 보는 건데요. 왜냐하면 그동안 간병인 분들은 정직원이 아니었어요. 그냥 일일 고용된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할머니의 일상에 대한 케어를 간병인들과 소통하면서 좀 시설을 운영하는 그런 파행이 좀 있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저희가 보기에는 자꾸 이제 저희가 조사를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이 생기면 그거를 하시지 못하게 또 이야기를 해야 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이 조사 방해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추후 질문은 브리핑 이후에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브리핑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